네, 예전에는 편의점 하면 뭐 밤늦은 시간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, 그래서 좀 일반 슈퍼보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겠다, 뭐 이런 쪽의 편의점이었는데, 이런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성종 기자, 그렇죠? 네. 네. 저만 해도 이제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네. 어쨌든 급하게 뭘 필요할 때 필요하니까. 물건을 사야 될때 그럴 때는 편의점을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 가격표를 보면 참 마음이 쓰라렸거든요. 너무 비싸니까. 그런데 이제는 좀그 이미지를 벗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편리하면서도 품질 좋고 또 가격이 저렴한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달걀이나 라면, 채소 같은 장바구니 물가가 일제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의점의 이런 전략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어서는 이미지를 바꿀 수 없죠.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인데,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편의점은 약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초저가 마케팅,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할인 혜택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. 일단 매출이 수직 증가했는데요.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매출액 비중에서 편의점이 33.3%를 차지했습니다. 백화점이 31.4%, 대형마트가 29.1%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편의점의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던 사이에 편의점이 존재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뭐또 우리가 어릴 때 슈퍼마켓 가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사실 편의점의 전통적인 충성 고객은 이제 1, 20대, 10대, 20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체들도 이들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. 각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젊은 층 공략을 위한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뭐 출석 체크 이벤트를 연다든지 또 포인트 같은 소정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고객을 계속 묶어두는, 유지시켜두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또 요새는 1, 20대들이 워낙 구독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맞춤형 구독 서비스도 제시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월뭐 2천 원 정도를 내고 구독을 하면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30%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한테는 본전 이상을 뽑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독 행사. 이게 뭐 커피뿐만이 아니라 샐러드나 샌드위치, 김밥, 우유 이런 다양한 상품에도 구독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눈에 띄는 게 최근에는 메타버스로도 진출했다고 하는데, 이게 보니까 CU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페토라는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가 첫그 제휴 편의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페토에 가보면 한강공원 맵이 있다고 해요. 그 한강공원 맵에다가 실제 CU 그 편의점 모양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방문하면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고,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보물상자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아이템을 찾으면 실제 편의점에서 뭐 김밥으로 교환해주는 뭐 그런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. 또 경쟁사인 GS 리테일도 싸이월드와 협약을 맺고 이제 싸이월드 내 GS 리테일 쇼핑 채널을 오는 11월쯤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뭐 이제 뭐또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난 여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, 무더위 한참 심할 때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요. 이 아파트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좀 버텼는데, 기왕이면 또원 플러스 원이 좋더라고요. 자, 고객 잡기 위한 이런 저 같은 고객들 잡기 위한 전략, 성공 사례 좀 짚어볼까요? 네, 앞서서 뭐 초저가 마케팅, 또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, 다양한 특가 제품도 공급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. CU가 지난 4월에 한 봉지에 380원 하는 라면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. 그게 출시 초기에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출시 초기에 라면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히트를 쳤습니다. 인기 라면의 한 절반 가격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고요. 세븐일레븐도 지난달에 2,200원짜리 도시락, 이름이 이달라입니다. 이달라 도시락을 내놨는데 바로 도시락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역시 뭐 평균 4,000원대의 도시락 대비해서
절반 수준 가격이니까 또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서라도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쯤 네. 구매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 플러스 1, 2 플러스 1 같은 그런 행사와 프로모션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. 여기에다가 또 통신사 카드 할인 이런 혜택까지 연계하면 최종 할인율이 상당한 수준입니다. 업체마다 매달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행사 상품 개수가 뭐 천여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.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또 CU에서는 3 플러스 2 프로모션까지 도입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좀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너무 대량 구입이 되는 것 같아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걸 잘 따져보고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통신사 할인이나 또 카드 할인 이벤트까지 연계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까지 잘 활용하시면 아마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참 센스 있네요. 이달라 도시락. 뭐 잘 팔리는 그 버거 그 광고를 따라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왜 맛집 중에 대박 맛집들이 있어요. 그런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단 말이죠. 이 보면 왜 잘 되나 보면 그 전통의 마케팅 방법이 그 왜 박리담회라는 게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 편의점 업계도 요걸 좀 따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김종욱 기자 어떻습니까? 네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편의점 매출이란 게 말씀해 그렇죠. 주신 대로 방문객 수 그리고 방문객 한 명이 편의점을 찾아서 얼마나 쓰는지 평균 지출액 이 두 가지와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최근 편의점 업계 초저가 마케팅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전자인 방문객 수에 집중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코로나 확산 그리고 또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 겹쳤잖아요. 네. 이 상황에서 방문객 1인이 지출을 늘리기보다 방문객 자체를 좀 늘려보자. 이게 지금 편의점 업계의 구상인 겁니다. 네. 요즘 소비자가 느끼는 게 수입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또 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업체들은 편의점 이윤은 좀 낮추더라도 초저가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겠다. 이 전략인데요. 특히 주요 편의점들이 이미 전국에 대규모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.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초저가 상품을 공급해도 현재는 이제 손해를 더 이상 보는 상황이 아니고요. 요새는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제품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거니까 네. 출시 기획 단계 부터 제조 원가를 확 낮추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아까 성주원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380원짜리 라면은 사실 원가를 따져보면 얼마일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도 남으니까 하는 거니까요. 뭐 미끼 상품으로서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사실 기존에는 편의점이 집에서 가까워서 편리하지만 마트에 비해서는 뭐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때문에 편의점 자체를 안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편의점 상품의 가격이 최저가라면 굳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. 때문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당분간 생필품이나 신성식품 뭐 다양한 카테고리에 초저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좀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끝으로 우리 편의점 업체의 실적과 또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편의점들의 최근 초저가 마케팅 전략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런데 최근 실적은 크게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. 우선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587억 원이었습니다. 이게 전년 대비 32%나 증가한 거고요.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매출도 1조 7천억 원으로 10%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아무래도 CU만의 차별화 상품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. 특히 MZ세대를 겨냥해서 지난해 이제 출시했던 곰표 밀맥주가 지난 5월에만 이제 총 300만 개를 공급했는데도 2주 만에 이게 동이 났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인기몰이를 했고 저도 이걸 한번 맛보기 위해서 CU를 한 4, 5번 갔는데 한 번 못 먹었습니다. 드셔보셨나요 혹시? 관심도 없으셨던 건지. 이게 MZ세대에서는 네, 점점점이네요. 죄송하지만 저희 세대에선 굉장히 이게 이슈여서 네. 인증샷도 올리고 그랬군요.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. 아, 모르셨다니까 네. 좀 아쉽네요. 우리 시장이 좋으니까 봐드릴게요. 네. 네, 반면에 이제
GS25, 사실은 좀 암울한 얘기입니다. 그 GS 리테일의 2분기 영업 실적이 감소를 했는데요.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.7%나 하락한 428억 원에 그쳤습니다. 매출은 3.4% 늘었는데 당기 순이익이 또 24.5%나 추락을 했거든요.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GS25가 앞서서 이제 남성 혐오 포스터 논란 이거에 휩싸이면서 불매 운동에 또 휘말렸거든요. 때문에 실적 하락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이 담배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런데 담배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남성인데 이들 소비자가 이제 돌아서면서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아직까지도 GS25가 이거를 완전하게 봉합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. 때문에 당분간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. 반면에 경쟁사인 CU가 이 매출을 가져가면 이 두 업체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. 실제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하지만 GS 리테일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